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보통 요새 현대인들은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과다한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화기계통에 좋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안구건조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몇 끼니 때마다 커피를 챙겨 먹는 편인데 눈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하루 권장량 정도만 적당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커피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날씨 많이 추운데 커피 대신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퀵서비스 빠르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고점을 2008포인트까지 높였었는데요. 지금은 고점을 다소 낮춘 상태고 2000선이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1999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오르네요. 어제보다 0.3%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4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오늘장 또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문자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2610번이군요. 2610번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퀵서비스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 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타의 박수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서비스 빠르게 출발할 겁니다. 참여 방법 말씀해 드렸고 게임의 룰 소개를 해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식의 소리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별점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1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의 별점왕은 과연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네, 32,050원에 30%요. 32,050원에 30%요. 예, 예. 예.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아십니까? 네. 예, 35,000원대예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얼마까지 얼마 선에서 팔아야 될지 그걸 잘 몰랐어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언제 매수가 되신 겁니까?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다른 데서 손해보고 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교체를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 사셨을 때 목표가 이 정도면 팔아야지 하셨던 그 가격대가 있으십니까? 저 지금 그 가격에 살 때 예.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다소 걱정이 됐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단기 대응을 하려고 들어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 뒤에 박수영 연구원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봅니다. 예, 저희가 의견을 먼저 여쭤봤는데요. 보유를 하라는 의견이 6분. 예,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박수영 연구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스템 임플란트 우선 수익 중인 것이 축하드리고요. 그 6인의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보유라는 의견을 같이 좀 드릴게요. 조금 높은 가격대에 사신 건 사실이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가격대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을 자리였는데 워낙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도 계속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치과 임플란트도 같이 보험에 적용될 거라는 지금 예산안, 그 법이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수혜로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루고 있어서 목표가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30%요. 그 정도면 더 이상 비중 늘리지 마시고 저는 조금 이번 상반기 길면 하반기까지 조금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이번에 중국이랑 미국에서 그 시장 그 실적도 더 개선이 될 거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지금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익권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중장기로도 적합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목표가를 4만 원 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마지노선으로는 3만 3천 원, 3만 4천 원 부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다른 종목으로 손실이 크셔서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다소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네. 3만 3천 원 선 깨지 않는다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혹시 주가가 4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아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좀 빨리빨리 풀어드릴게요. 루멘스입니다. 오늘 LED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던데 매수하고 싶은데 적정 매수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요, 기업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많은 걸 좀 요구하시네요. 네. 자, 루멘스 같은 경우에 LED 관련해서는 루멘스 따로 얘기를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루멘스의 관건은 LED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와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LED 조명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죠.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조명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예전에 노란 백열 전구에서 거기에서 좀 그 전구 효율이 있는 형광등으로 넘어왔죠. 근데 그 형광등보다 더 효율이 큰 게 LED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인데 이게 얼마만큼 또 앞으로 또 바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망치만큼 얼마만큼 시장이 커지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제가 화면을 좀 같이 통해서 좀 봐야 될 건데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얘들 보면은 자 시장을 좀 같이 볼 건데요. 그 화면을 같이 볼 겁니다. 볼 건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그 LED 필립스 나오는 LED 조명인데 이 조명 시장이 2013년 그 화면을 보시면 이거 부분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독일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만큼 교체 수요가 빨리 이루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보다 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어떤 실적인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2014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지금 현재 그 루멘스가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구간에서 윗꼬리를 좀 달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면 안 되고 바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좋은 어떤 돌파 모멘텀은 빅솔론이라는 종목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는데 자, 잘 보세요. 요 시점을 보게 된다면은 자,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수반의 전 여기 볼게요. 10월 10일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돌파를 해 버렸죠. 요런 부분이 차라리 나오거나 아니면 U+, LG U+ 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판이 조금 느려서 자, LG U+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부대꼈죠. LG U+ 같은 경우도 전고점 바로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빅솔론보다는 U+ 같은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가격을 한번 좀 짚어보게 된다면 LG U+ 차트 참고를 하세요. LG U+ 차트를 참고를 하신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00원 것까지는 다시 한번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0원에서
7,800원에서 8,000 정도 가격이 눌려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루멘스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보령 메디앙스 볼 건데요. 보령 메디앙스 문자를 통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14,650원, 15,000원 가까운 금액대에서 사신 거고요. 비중이 15%라고 적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박수영 연구원님께 드릴 겁니다. 전망과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2443님, 손절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만약에 손절을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손실폭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육아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근데 지금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지난해 아주 주가가 아주 버라이어트하게 움직였는데요. 막판에 그 대선을 앞두고서 주가가 좀 하락을 크게 좀 급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 정책 테마주 그 박근혜 그 당선이 테마주였죠. 당선이 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제자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가 지금 현재 좀 조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선 단가가 좀 높은 것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 취임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저출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도 좀 뭐 100조 원이라 그 역대 최대로 10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정책이 확실히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기대하신다면은 그냥 조금 잊고서 지내시던가 아니시라면은 좀 대응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서 1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깬다면 다시 한번 또 크게 한번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구간은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은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30%까지 조금 단가를 더 낮춰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제가 말씀드린 그 15,500원에서 11,000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단가보다는 단가를 좀 낮추시되 비중은 30% 이상 가져가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고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사실 시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5,000원까지 한 번 가주지 않을까 그때 수익으로 나오자 생각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추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시라면은 그 손절가 대응 15,000원 선 깨지면 다시 나오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15,000원 선 정도 왔을 때 그때 추가로 30% 비중 넘지 않는 선에서 더 사셔서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5,000원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박수영 연구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봤고요. 이번에 증권주 볼게요. 대우증권입니다. 11,800원에 30%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5310님께서 주셨고요. 네, 일단 뭐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증권주 떠나서 증권회사가 특히나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막 그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전에 펀드라든지 그리고 랩이라든지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증권주는 제가 볼 땐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펀드 2007년도 상당히 시장이 잘 갔었죠. 그리고 증권주 상당히 날아갔었죠.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 펀드에 100조 넘는 자금이 유입됐었죠. 자, 펀드에 자금이 100조 넘는 자금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펀드를 살 때 어떤 수수료가 발생돼요? 선제 판매 수수료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일단 판매 수수료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후치 수수료라든지 무슨 제가 수수료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수료가 계속 발생이 되죠. 백제 시장에서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증권에서 어떤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 그 거래 대금을 떠나서 주식 거래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뭐 때문에 증권에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펀드라든지 랩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상품이 펀드라든지 랩과 같이 수수료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못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제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 2011년 이후에 주가 상당히 크게 꺾여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010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는데 2천억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2천억에서 더 이상
수익성이 악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11,8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면은 또 위쪽으로 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13,500원 정도, 좀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래쪽으로는 제가 보기에 11,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수익 보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NC소프트 볼게요. NC소프트도 문자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2365님께서 NC소프트를 24만 5천 원에 15% 지금 현재 들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 좀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박승윤 군님. 네. 예. NC소프트는 참 손절하기도 참 어려웠었고 우량주로서도 참 고민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가 됐죠. 그 셧다운, 저희가 계속 우려가 됐던 부분이 셧다운제였는데 예. 그 부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게임에선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게임에선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규제안이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그런 기대, 이제 다시 그런 우려감이 조금 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주는 이제 악재가 조금 더 걷어지고 기대감이 좀 보이는데요. NC소프트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임이 블레인드 앤 소울이라는 그 게임이죠. 그 게임이 확실히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더 좋은 호조세를 보여주고 실적에 확실히 반영이 돼준다면 주가가 조금 더 힘을 받겠지만 아직 주가는 좀 헤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좀 더 필요하고 지금 중기적으로는 가져가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손절하실 수 없다고 보고요. 저도 요 정도 구간에서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저가가 지난 1월에 지금 13만 3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 부근까지에서 바닥이 조금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봉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14만 원 밑에까지는 조금 더 하반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매집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볼게요. 얼마나 낮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은 중장기 종목이다 보면 3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맞추시고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중기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그간 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그 자리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14만원, 15만원 사이에서 비중이 최종적으로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담아보시 바랍니다. 어차피 길게 갈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아제강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세아제강을 113,500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이분도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십니다. 네, 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먼저 보세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포스코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포스코가 무조건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세아제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스코 자회사인데요. 포스코에서 철강 제품을 만들면은 그 철강 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 세아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철강업황이 좋게 된다면 철강업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철강의 어떤 전방산업 있죠.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SOC 사업으로 인해서 철강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철강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스코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세아제강을 통해서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세아제강이 13만 3천 올라간다면 저는 또 확신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포스코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포스코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포스코 지금 현재 딜레마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장기 추세를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장기 추세 뭡니까? 241선. 자, 차트를 한번 좀 늘려볼게요. 늘려본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굵은 초록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굵은 초록색 선이 241선인데, 자, 장기 추세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자, 볼게요. 2011년 7월 달도 그렇고요. 2012년 1월 달도 그렇고, 작년 8월 달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도 241선 돌파가 현재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여기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아제강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올려주긴 좀 힘들 거예요. 포스코가 그래도 반등을 주기 때문에 세아제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철강업황이 올해 정도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일단 어쨌든 뭐 조선업황에서 얼마만큼 수주가 나올 것인지 건설 시세 그리고 국내 SOC 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금자리라든지 임대주택 얼마만큼 많이 지어서 철근 수요가 올라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본다면 어쨌든 결론은요. 철강업황이 올해는 다시 한번 바닥이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만 3천은 지금 당장에는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같이 보시게 되면서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모베이스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13,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5,400원대입니다. 비중이 20%신데요. 모베이스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진단 좀 꼭 해주십시오 하시면서 3893님께서 주셨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우선 모베이스 그 진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진입 그 매수가가 참 괜찮게 참 잘 잡으신 것 같고 지금 휴대폰 케이스 제품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기전자 제품의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대감이 하나가 있죠. 올해 발표 예정인 상반기 발표 예정 갤럭시 S4 삼성전자에서 내놓을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슬슬 부품주들한테 그 이제 수주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모멘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어지는데요. 모베이스랑 같이 좀 볼 그 기업으로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그 발표되기 직전까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고가를 계속 또 오늘 참 신고가 경신이 참 많은데 신고가 경신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홀딩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정말 바닥을 만들고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6,500원과 17,000원 사이에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5일선 정도로 익절선을 좀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홀딩 하실 기간으로는 그 갤럭시 S4가 어떤 식으로 좀 나올지 이러한 그런 제품에 대한 사양이나 이런 게 좀 공개될 때는 이제 슬슬 비중 축소하셔도 좋을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 말씀드렸다시피 15,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기분 좋은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DI요. 삼성 SDI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십니까? 14만 7천 원에. 14만 7천 원에? 30%. 30%요? 예. 언제 사셨어요? 오늘요. 오늘 사셨어요? 예. 예. 안 그래도 매수가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사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유, 손절 저거 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갈란지. 예. 궁금했어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네.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뭐 15만 5천 원 정도. 아, 조금 길게 투자 생각하십니까? 아니, 길어서 상관은 없는데 요새는 하도 보면 변동이 심해서 그렇죠. 하나 놔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어떻게 삼성 SDI는 잡으셨어요? 직접 공부하고 고르신 겁니까? 여기 방송 보고 고르죠. 우리가 뭘 알아야 뭐 우리가 공부하죠. 방송 보셨으면 분명히 어떤 전문가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셨을 텐데 기억하세요? 아니, 잘 몰라요. 아, 그건 기억 잘 안 하시고요. 네. 예, 지금 정태근 팀장님 바꿔드릴 텐데요. 예. 이번에 목표가 손절가 나오면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일단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단 삼성 SDI보다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 그래. 그래도 보이 예. 그러네요. 예, 예. 그게 제가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그 삼성 SDI가 소형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 쪼매난 거 있잖아요. 예.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거는 예. 상당히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로 지금 삼성 SDI가 실적이 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삼성 SDI 주가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옛날 태양광 사업을 가져오면서 충격을 크게 받았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수익이 현재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2차 전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동차용 2차 전지 보면은 하이브리드카든지 전기차 여기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아직 보면은 누가 보다도 활성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어쨌든 뭐 삼성 SDI는 어쨌든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 자동차용 2차 전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위쪽으로 못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본 좀 그래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 보자면은 요거 어떻게 본다면 방금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표가인 15만 5천 원까지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 다른 사람 뭐 19만 원 카드만 원 예. 일이 뭐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15만 5천 원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예. 걱정되는 건 제가 뭐 걱정이 되냐면 조금 전에 그 어쨌든 삼성 SDI 수익성 안 좋은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태양 전지하고 자동차 전지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예. 중요한 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지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 매도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간 매도가 계속 나오면은 반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삼성 SDI는 조금 아직까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보다는 오늘 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예. 저는 결론을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가 좀 낫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드린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한번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셨는데 오늘 팔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뭐 죄송스럽다는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오늘 지금 정태근 팀장님께서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예, 않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고민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드릴 건데 그때 혹시 예. 들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전략 짜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삼성 SDI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33,850원 30%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예. 네, 한국전력은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워낙 적자 기업이 큰 기업이었죠. 적자가 예.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좀 크게 강세를 좀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조금 눌림목 조정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 기간 조금 더 참고 지나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렇게 외인이 조금 지난주에 외인이 좀 팔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버텨주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와 줬어요. 그중에서도 은행 연기금 쪽이 이렇게 많이나 들어와 줬거든요. 이 부분 감안하신다면 조금 더 홀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올해도 실적이 개선이 되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한 번 더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분이 한 번 더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그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중간중간 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목표가 부분은 월봉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8,000원 부근에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은 지금 21선 부근까지는 좀 더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32,500원 정도 요 부근에서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하시고 목표가는 38,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 봤습니다. 이번에 대상 볼 건데요. 그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많이 빠집니다. 어제 5%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도 3.7% 밀리는군요. 대상 사신 분 가격대를 봅니다. 3만 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10%신데요. 오늘도 많이 빠지는데 꼭 좀 봐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이건 조금 걱정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최근에 유통업종하고요. 그리고 음식업종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트가 직원 불법 사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 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건 뭘까요? 이제 다 왔다는 거겠죠. 자, 예전에 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11년 5월 달에 차화정이 고점 찍었죠. 그때 당시에 정유업종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담합원에서 담합 규제했던 리스크 그리고 담합 규제했던 뭐랄까 벌금액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꺾여버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좀 빠지기 위해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뺄 때 그리고 주가를 올릴 때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 SK 이노베이션
정유주 2011년 예를 들은 게 그런 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마트라든지 CJ 제일이랑 그런 게 연속성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고점 신호가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참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파라다이스한 종목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파라다이스한 종목도 요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떤 게 하냐면은 자 요때요. 자 2012년 11월 13일날 그 양봉 나오고 난 뒤에 음봉 두 번 나오고 나서 반등 좋지만 다시 한번 밀려버렸죠. 요거 그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파라다이스 한번 차트 잘 참고하세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요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지금 현재 대상과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상이 마찬가지로 3만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양봉 나온 다음에 장대 음봉 두 번 나오죠. 어떻게 본다면 이게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선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면 32,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 지금 이제 어제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기관 수급도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뉴인텍 볼게요. 뉴인텍 166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 장기로 더 가져가려는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셨는데요. 회복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비중이 좀 크신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매수가보다는 좀 소폭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하지만 뉴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콘덴서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 부품에도 좀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를 보시게 되면 그 1,500원대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500원, 1,600원 예.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에서 좀 밀리는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00원 선을 넘긴 후에 사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부근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 오시면은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1,500원에서 1,600원을 넘기면 그때 다시 봐도 좋지 않을까. 우선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기업입니다. 지금 가치주가 아니라 더 좀 성장하고 뭐 지금 새로 들어올 그 수소 연료 전지차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요가 좀 발생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가격대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비중도 크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추가 매수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라면 비중 축소 좀 하셨다가 요 정도 매물대가 확실히 소화가 된 과정 후에 그때 다시 사 보시고 그 간에는 이제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고 다시 들어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도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1,500원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은 1,500원대 사신 분들이 많아서 물량이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갔을 때 그때 일단은 파시고요.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뉴인텍 봤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받을 건데요.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25,000원에 30%를 들고 계시고요. 대우조선 해양을 오래 들고 갈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장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정태훈 팀장님. 네, 예. 자, 일단은 뭐 잘 하셨습니다. 자, 매수 잘 하셨고요. 그리고 수익 나고 있는 것도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그 다른 중공업체, 다른 조선업체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궁금한 것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잘 가는 이유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화면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작년 조선사들 수주 실적입니다. 근데 대우조선 해양만 초과 달성했죠. 초과 달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기 실적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냐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과연 갈까요? 그렇다면은 작년 초반에 얼마만큼 간지 한번 볼게요. 예. 2012년 초반에도 2012년 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게 가격이 3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36,000원까지 갈 것인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33,000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33,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관 수급을 체크를 하시면서 기관 수급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기관 수급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3,000원을 제시를 하되 기관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기관 매도 전환되면은 매도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목표가를 3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매수 매도 여부를 좀 확인해야겠다. 대우조선해양 봤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하신 종목 중에서 서원인텍 봐드릴게요. 서원인텍 사신 분. 예, 가격이 만 원이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려달라고요. 네.
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가 부분까지 오늘 한 마이너스 1.48% 정도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요. 지금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4분기 정도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에서 나올 그런 이제 새로운 신규 제품들에 대해서 부품주들에 지금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그 저점 대비한다면 벌써 2배 이상 상승을 좀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21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기관이 조금씩 좀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보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언제 또 그렇게 많은 양의 그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여기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이지만 조금 깨진다고 하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목표가는 제가 한 1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유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노선은 21선 대응. 왜냐하면 21선은 지금 계속해서 한 3, 4개월 동안 21선은 웬만해서 깨지 않고 지금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21선을 마지노선 손절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 진짜 정말 많네요. 예. 장이 좀안 좋다 싶었는데 그래도 수익 낼수 있는 길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양시멘트 볼 건데요. 동양시멘트가 최근 들어서 또 급락이 나오고요. 최근에 급등했을 때 아마 따라 붙으신 것 같습니다. 3227님께서 동양시멘트를 4,250원에 30%를 들고 계세요. 정태인 팀장님. 아, 이걸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 자,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잘 보세요. 이거는 올릴 종목이 아닙니다. 올릴 종목이 아닌데 화면 좀 확대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시멘트. 자, 요날 볼게요. 1월 21일 날 보게 되면은 점상 갔죠. 점상 갔는데 점상이 풀렸죠. 이게 단기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출회가 되다 보니까 억지로 올린 겁니다. 왜? 개인들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렸죠.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어버렸죠. 더 이상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물량 매집을 하고 난 이후에 올렸는데, 올리고 난 뒤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들 따라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물량 부담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점상 가고 난 다음에 점상 풀리고요. 그리고 점상 풀렸을 때 위쪽에서 뛰어서 시작하겠지만 이렇게 상한가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뻗지 못하고 이 상승세가 시가 이후로 밀려버리면 이건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물량이 부담이 돼서 그냥 물량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결론 드릴게요. 오늘 만약에 한가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요거는 한번 정도는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만약에 한가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고요. 지금 10% 정도 그 마이너스인데 3,700원을 지켜주면서 좀 아래 꼬리를 좀 달게 된다면은 내일 쪽에 한 4,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자리도 못 지켜주고 하한가 쪽으로 밀려버린다면 요거는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동양시멘트 봤고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SBS 콘텐츠업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 보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본인이 보내신 종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SBS 콘텐츠업 허브 들고 계신 분 매수가가 15,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예. 네, SBS 콘텐츠 허브는 오히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 매수도 네, 가능합니다. 좀잘 사셨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좀 진행이 되고 경기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어제 또 이제 미국 무제한 양적 완화가 또 발표가 되면서 우리 수출주나 이렇게 지금 어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수출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수 경기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수주 뭐 유통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서 SBS 콘텐츠업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단가 부분 좀 무리하지 않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작년 올해 대비해서 지금 디지털 그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SBS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드라마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또그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서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선에서 분할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관 매수세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때
때는 나도 조금 좀 비중을 축소해보자 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000에서 17,000원 분할 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BS 콘텐츠 어부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정태근 팀장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봅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종목은 서울반도체였죠. 서울반도체를 28,800원에 비중 40% 들어가셔서 다소 고생을 하시던 분이 연결이 되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다른 종목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장기로 보면은 안 팔아도 되지만 판단을 잘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아, 오늘 잘 올라갑니다. 오늘 LED주가 강세고 서울반도체가 3.89%나 급등 나오면서 28,000원 선 회복이 됐거든요. 전화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지금 자리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저번 주랑 좀 의견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자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까 루멘스에 말씀을 드렸듯이 LED 시장 분명히 커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8,800원 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요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반에 올렸던 요 자리죠. 작년 초반 같은 경우도 28,500원 전후까지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너져 버렸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서울 반도체 요때도 LED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LED 이번에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 한번 정도는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갖고 계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요 부분에서 28,500원 돌파 못 하게 된다면, 즉 기간의 매도로 전해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눌리게 된다면은 28,000원에서 28,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재매수 하시는 게 제가 보기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팔자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28,0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 기간 수급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비중부터 좀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봤고요. 이번에 박수현 연구원님 지난 종목 확인해보죠. 예, 지난주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화일 약품 들고 계신 분 만나봤었죠. 매수가가 10,100원이었고 20% 비중이 있으셨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고요. 예, 우리 박수현 연구원님께서는 매수가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화일약품 그대로 들고 계세요? 아, 화일약품은 그냥 매도하고요. 아, 파셨어요? 예, 로엔을 샀습니다. 로엔이요? 예. 화일약품 20% 팔고 로엔 그러면 20% 사신 겁니까? 30%요. 예. 로엔은 얼마에 잡으셨어요? 14,300원이요. 14,300원이요? 예. 로엔을 그럼 지금 잠깐 봐드릴게요. 예. 예, 지금 오늘 한 1% 정도 빠져서 시청자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예. 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얼마까지나 가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화일약품을 어쨌거나 좀 손절을 하신 거라 저희가 로엔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지를 봐드리면 예, 좋겠습니다. 예. 박수영 연구원님 의견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 예. 보고 나오시려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로엔이 음원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멜론이랑 SK 쪽이랑 협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그 음원을 좀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좀 최대 음원 기업이긴 한데요. 그 음원이 올해 들어서 음원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좀 급등한 면이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14,000원 부근에서 지금 한 번은
좀 옆으로 흘러주는 행보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 기기라든지 모바일 용품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고 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 가수 아이유가 지금 아직 언제 신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 그 소식 한번 들으면 주가도 한 번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그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가격대에서는 한번 등락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손절 안 하시고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300원 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 13,500원 설정해드릴게요. 대신 시간은 좀 필요하다. 요 옆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예, 저희가 원래 AS 해드리고 세 종목은 안 봐드리는데 오늘은 좀 봐드렸습니다. 예, 로엔으로는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 자문의 정태근 팀장, 제이비스탁의 아이유를 닮으신 박세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화 가치 강세에 따른 외환 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 대책은 준비가 다 됐다. 그러나 발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3일 경청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 경제 주체들의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진국 양적 완화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 달 중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공격적 정책을 주문하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고액자산가 약 13만 명이 자금 대이동에 나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상속형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계약 시 1인당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이 절세 상품으로 일제히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에는 이달 들어 3,500여억 원에 달하는 돈이 즉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에도 고액자산가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급액이 매월 분산되는 월지급식 ELS나 주가지수 연동예금 상품뿐 아니라 수신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호금융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1년 12월에 비해 5% 감소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011년에 비해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품군에 따라 보면 가전, 생활용품 등 전품목에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백화점 역시 지난해 매출이 2011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잡화, 여성정장, 남성의류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는 의무 휴업으로 영업일수가 감소한 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이 비핵화 포기 선언 및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는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투자 전략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택 촌놈이 2013년 투자 대전망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킥서비스.